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 있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예, 김현미 장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직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가 안 되면 집값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런 식이면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제가 당에 말했다면서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은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국토부 령인 이와 관련해서 공시 항목 확대는 국토부 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경기 도시공사가 민간 공공아파트 이 두 군데 모두 분양가를 조만간 공개한다면서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약금의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공사 원가 공개도 강행하고 나섰는데요.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건설공사 원가정보 공개방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 예정인 내용은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에서 민간이 참여한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입니다. 사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는 민간 건설업계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온 사안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